자, 여러분, 이제 23년 시즌이 되겠습니다. 이제, 자,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행할 강좌는 이제 기출 OX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기출 OX는,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벌써 한 5, 6년 정도 진행을 해온 강좌가 되겠습니다. 다른 과목보담도 뭐 어학 과목은 이런 게 통하지 않죠. 하지만, 뭐 한국사나 행정법, 행정학 같은 이런 과목들은 사실 요 OX로 반복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. 이것 자체로 뭐 기출 문제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. 뭐 보조 교재입니다. 하지만 요 기출 OX를 좀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좀 쉽게 이제 내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요 책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OX를 보면 책은 뭐 1년에 뭐만권 이상 나갑니다. 만권 이상 나가지만 또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거는 이제 강의용은 아니고요. 이제 사실 뭐 교재를 해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약간 독학용 교재라고 할까 그렇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강의가 필요하죠. 왜냐하면은 또 수험생들 중에서 강의 듣는 것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이동할 때뭐 이렇게 1.3배속이나 1.4배속으로 배속을 올리고 또 이런 걸 들으면 또 이렇게 또 짧은 시간에 또 임팩트 있게 또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우리 OX는요 반복 훈련하는 용이다. 물론 이제 이걸 뭐 1월달, 2월달 이후에 마지막에 이걸 하면 마무리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공이 좀 약한 사람이 내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 반복 훈련용이다.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여기 한번 보실까요? 23년 시즌 기출 OX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, 뭐, 저희 모토가 이제 분량은 콤팩트.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임팩트. 자, 요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. 9년 동안 기출 선지를 분석해서, 이 중에서 이제 2340지문을 자, 여기다가 대단원, 중단원, 소단원 단위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. 가급적이면 기출 지문을 그대로 좀 살리려고 했지만 약간 뭐 기출은 객관식 문제잖아요. 또 요걸 또 요렇게 이제 기출 OX로 살리려다 보니까 약간의 윤문이 좀 들어간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널리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 이제 그리고 순서 나열. 자, 국가직 지방직은 보통 순서 나열이 한 문제가 나오죠. 법원직은 두 문제, 세 문제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순서 나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, 맨 뒤에 이제 부록으로 순서 나열. 작년까지는 이제 90개를 올려놨는데, 왜 그러냐면은 경찰이나 경관에서는 이 순서 나열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, 빡세게 훈련하시라고 이제 순서 나열을 90개를 올려놨는데, 이제 또 경찰 경관은 이제 없어졌어요. 한국사가 없어졌기 때문에, 국가직, 지방직, 그다음 이제 법원직 여기는 순서 나열이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너무 어려운 지문 빼고, 너무 어려운 순서 나열 좀 빼고 80개로 주로 이제 국가직, 지방직 위주로 이제 80개로 선정을 해서 실어놨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냐?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혼자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? 우리가 이제 개념편 강의나,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이게 이론 강의를 듣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근데 혼자서 복습을 하면 이 복습이 잘안 되죠. 고를 때, 자, 진도 나간 만큼 중단은 대단원, 대단원, 중단은 소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OX를 해보세요. 복습 아주 잘 됩니다.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,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. 아예 뭐 이제 9월 달은 7, 8월 달은 한국사 할 건데 9월 달은 한국사를 아예 쉴 거예요. 근데 아예 쉬려니까 뭐 한국사 쉬고 행정법, 행정학을 좀 집중 학습할 겁니다. 근데 아예 쉬려니까 조금 다 잊어먹을까 봐 걱정되죠. 그럴 때는 이제 이 기출 OX 같은 걸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날 잡고 딱한 시간씩만 해보세요. 그러면 그 기억 유지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.
뭐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무궁무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제가 수많은 우리 수험생들하고 임상 사례가 또 있습니다. 이 기출 OX를 찬양하는 찬양론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. 23년 우리 기출 OX 있잖아요. 7월 12일 날 출간되는데 이제 예년보다 편집을 약간 더 빡빡하게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값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종이 값이 40%가 뛰었다 그러더라고요. 몇 달 사이에. 그래서 이제 시중 책값들이 이제 다 뭐 1,000원, 2,000원, 3,000원씩 이제 뜁니다. 이제 수험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감안을 좀 해서 편집을 약간 빡빡하게 하더라도 페이지를 좀 줄여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살짝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안을 좀 하시면 됩니다. 강의는 제가 이번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2340지문을 모두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요 중에서 한 60%, 70% 정도. 제가 그래도 틀린 지문이나 그 다음 심화 지문,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,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그런 지문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.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지문들은 제가 스킵을 조금 합니다. 뭐 뒤에 밑에 해설 다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자, 뭐 OT나 강좌 소개는 뭐 이 정도로,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자, 우리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